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SAT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SAT를 좀 풀다가 다시 좀 끊어서 여기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Scholastic Aptitude Test라고 해서 이 SAT는 미국 학생들이 보는 수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SAT의 점수가 좀 필요한 학생, 특히 지금 절실한 학생이 12학년, 1학기 하고 있는 학생이죠. 11월이 early decision이 있고, early action이 있고, regular이 있는데, regular까지 간다면 좀몇 번의 기회가 더 있겠지만, early decision으로 이제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서 apply 하는 학생들은 10월달 시험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에 이제, apply가 조금 뒤쪽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포함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점수가 정말 빨리 한 번만 더 봐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내셔널 시험은 8월 27일 날한번 있었고요. 10월 1일 날한번더 있고 12월에 한번더 있고 이제 11학년 학생들은 이제 계속 쭉쭉 볼 계획이 있을 텐데, 이 11학년 학생들도 아이비를 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의 점수가 PBT가 마지막이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칼리지 보드에서 발표한 것대로 디지털화 돼서 뭐한 3시간의 시험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든다. 점수가 똑같이 1600의 만점을 기준으로 해도 문제에 대한 유형은 좀 패턴이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제 뭐 기존에 SAT를 공부해왔던 학생의 혼돈을 주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미 이제 칼리지 보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들이 이제 올려놓은 그 디지털 SAT 버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PBT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은 12월, 3월은 모르겠어. 제가 있는 스웨덴은 3월까지 이제 뭐 PBT일 거다라고 얘기는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디지털에 대한 설명은 여기는 거의 없어요. 학생들에게. 아이비 학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은연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SAT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27일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던가 아니면 과외를 하면서 시험을 봤던 여름 시험이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9월 10일 날 점수 발표가 있었고요. 역시 SAT는 금방 점수가 오르는 그런 시험이기보다는 기존에 본인이 얼만큼 영어에 이야기를 많이 읽어왔고 다방면에 좀 다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또 리딩에 대한 거는 속독을 하면서 정확도까지 높여야 되는 그런 시간 반배가 역시 관건이었고요. 라이팅은 그다지 기복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험을 좀 문제를 풀어봤는데 기존에 냈던 문제를 또 연거푸 다시 반복적으로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몰라요. 네. 수학은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또 마찬가지, 잘하는 학생들은 뭐다 맞고, 한두 개 정도의 실수가 좀 있는 것들의 문제로 변별력을 합니다. 그래서 SAT의 1500점의 관건은 라이팅에서 만들어진다가 역시, 진리입니다. 매번 진리. 84문제고요. 한개 정도 틀려도, 한 10점 정도, 20점 정도가 까지다 보니 커브가 좀 세서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한테는 44개에서 42개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왔었고 이제 점수가 이제 나왔는데 뭐 열심히 한 학생은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왔고 안한 학생은 조금 뭐 그만큼 예상대로 점수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8월 27일 날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근데도 요 문제를 해드리는 이유는 10월 달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좀 보고 다음 있을 10월 시험에 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앤 랭귀지 44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만 선별을 했고요. 자, 문제 푸는 요령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에 난 학생들은 시험 본 학생들, 자, 8월 달 시험을 보지 않고 10월 달에 시험을 볼 학생들, 역시 비슷한 문제가 연거푸 출제가 되니까, 신속 정확도 다 올리면서 문제 푸는 방법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번 문제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자, 2번 문제는 문제 보시면,
set up the discussion that follows in the passage. 자, 이거 트랜지션 문제죠? 내용을 읽어야 있는 문제들. 그래서 내용을 봐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제가 지금 마우스로 펜을 쓰기 때문에 좀 펜이 약간 글씨가 안 예쁜데 트랜지션 문제. 그다음 이렇게 이제 셋업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주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conclusion 문제가 또 그런 문제죠. 결론으로 짓기에 좋은 거는 뭘까요? 이 패시지의 메인 토픽,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빼냐 안 빼냐 그런 거 있죠. 이 문장을 여기서 그냥 놓을까요? 뺄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찾는 문제들. 그래서 delete를 하냐 아니면 keep 하냐의 문제까지 해서 이런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또 심지어 틀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1번을 풀기 위해서 이걸 다 읽어야 되는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첫 번째 writing and language에서 나타났던 이제 지문의 내용은 일본 여자로서, 일본인, 아메리칸 여자로서의 이제 정치, 정계에 입문했던 그 여자 일대기를 지금 그린 내용이었었는데, introduction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 메인 메시지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뭐, 태어났다, 이렇게 이랬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났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자, during the war 동안에 no Japanese American serving legislator of Hawaii의 이제 입법부에는 어떠한 Japanese American도 서브를 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서 U.S. territory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의 흐름이 약간 반전이 느껴집니다. In 1952년에는 last than a decade after the war,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17 Japanese American men이 남자가 이제 선출이 됐다고 하네요. 하원 의원에. Despite this greater political representation of Asian American에도 불구하고, 자, 이 윙크라는 여자가 직면을 했대요. Faced discrimination, 차별, throughout her educational, professional life 내내. 그다음에 로열이 됐어요. 53년에. 그러나 됐는데도 뭐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자, 이 여자를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젠더, 성별과 인터레셔널 메리지 때문에. 자, 이 여자의 결심, fight such prejudice 이와 같은 편견을 싸우기 위한 결심이 had taken shape during her early childhood in a small sugar Plant는 community라는 좀 약간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민께 challenging world political office began in 1956년에 시작이 됐답니다. She ran to represent the territory of Hawaii as a non-voting memb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자, 그래서 전반부에서 보여줬듯이 이 여자가 어떻게 이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워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계에 진출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한 일대기를 쭉 그림과 동시에 이 여자의 어떤 편견을 깨기 위한 이러한 마인드는 earlier childhood가 아닌 앞으로 이 여자가 있을 그럴 내용이 좀더 적절하겠죠. 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기 네 개를 다 읽고 적절한 걸 골라야 됩니다. 자, 일단 노친지는 좀 아닌 것 같죠. Ultimately led her to become the first Asian American woman decided to elected to US Congress. 자, 의회에 선출이 된첫 번째 Asian American woman이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한 걸로 결과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에서도 패시지 따르는 거에서 효과적으로 셋업을 하는 문장을 고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Was evident in her public speech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거 너무 연관성이 없죠. Public speech. 자, 그게 뭐였냐? Wide praise over the course of her career. 자, 이 여자의 경력의 동안에 상당히 뭐 박수갈채 받았다. 이것도 좀 연관성이 없고, inspire countless people 많은 사람들을 영감을 줬는데, many of whom are advocate for social justice today. 자, 이것도 어때요?
관련성이 없이 좀딴 길로 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봤더니 최고의 최초의 여자가 이제 됐다라는 거,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됐다라는 게 일단 세러 문장으로 좋죠. 그래서 여기서 B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Most effectively elaborate on the sentence to point about mink campaign strategy. 자, strategy에 대해서 이 sentence의 포인트와 효과적으로 elaborate 하는 건 뭐냐, 자세하게 정교하게 설명을 하는 거를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American woman would win the vote mink campaign intensely. 자, 이 위에를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아까는 좀 읽었지만 like 그 네임 라이크니션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님에 대한 명성이 부족했다. Among voter 투표자들, 즉 시민 그 사람들이겠죠. Support from the local branch of the Democratic Party and many doubt that a Japanese woman could win the vote. 자, 많은 사람들이 여자, 즉 Japanese American woman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했고 캠페인이 굉장히 intensely 하게 진행이 됐는데, 자,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a staging rally, 자, 이거는 지금 3번 문제가 여기 없는데 rally 쓰였어요. 애포스트로피가 아니라 rally. 이제 rally 그 운동이죠, 그렇죠? 대회 같은 거. 자, 대회에 올라가는 것 대신에 다른 펄리슨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she traveled door to door throughout their district. 자, 이 여자의 지역 지구를 다 통틀어 door to door로 갔는데, 자, even though she was not from a political family, 자, 이 여자가 정치 가문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지금 양보하기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 가문이면은 이렇게 하느냐? 자, 이게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 뒤를 조금만 더 볼게요. She ultimately won. 자, 결국엔 이겼대요. 선거에서. But the position disappeared 1959년에 그 이긴 그 정치의 그 타이틀이 없어졌는데 그게 언제냐? Hawaii become the US state and thus receive a voting seat in the House of the Representatives 했을 때. 자, 일단 5번 문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4번 문제를 일단 풀고 가도록 합니다. 자, no change는 이상했고 and she had few supporters before beginning her campaign. 자, few는 부정이죠. 거의 supporter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which was located? 자, 이게 district이 located 됐다라고 해서 지금 쉼표를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수식을 하고 있는 건데, Hawaiian Island of Oahu의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설명하는 그런 뒤에 문장이었고요. Introducing her to voters and learning about her concerns. 자, 자기를 직접적으로 보러한테 소개하면서 그 시민들, 즉 voters가 대우를 받았죠.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들었다, 알게 됐다라는 게 door to door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어때요? 답은? 뭐가 난다? T가 나요, T가. 그쵸? 잘 썼어요, 글을. 그 다음에 오답도 T가 난다. 어떻게? 너무 빠져. 그 다음에 무슨 단어 하나가 핀트가 나가던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답에 많이 쓰이는 것이 wrong combination, 잘못 조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irrelevant, 이것도 이제 잘못 조합이 관련성이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not mention, 언급되지 않은 거. 또 too exaggerate, 너무 강조하던가, 또뭐좀 과장하던가 이런 것들이 좀 오답 유형이 많습니다. 자, 5번 갈게요. Which choice provide a conclusion?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 내리는 문장으로 좋은 건 뭘까요? Most relevant to the paragraph이에요. 여기서 paragraph main discussion. 자, 우리가 paragraph의 main discussion은 아까 좀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opulation size. 자, 5번을 그냥 no change로 간다면 population size of the state determines how many seats it gets in the US representative. 자, 그 주가 있잖아요. 하와이가 이제 미국 주로 들어갔지만 그 주의 인구의 사이즈가 몇 개의 좌석이 있는지, 즉 하원에 몇 개의 좌석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즉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좌석이 많아야 되고 적으면 좌석이 적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완전히 엉뚱한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할때 나무를 이렇게 그려요. 나무를 그리는데 여기 introduction이고
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지들이 무슨 역할을 해? 이걸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죠. 양념을 촉촉 쳐주는 거예요. 메인 패스는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받아, 이게 어떻게 조금 더 강화되게 인포스먼트가 된 상태에서 딱 하고 여기서 인클루전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점포로 빠지거나 이런 딴 얘기하는 그런 서포트를 하면 안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인트로덕션 내용이 힘을 받아 리인포스드가 된 컨클루전으로 내용을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확실하게, 내가 이 시작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 얘기를 이 얘기 때문에 했구나. 이러한 얘기들이 바로 가지치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conclusion은 instruction과 굉장히 유사하던가 아니면 여기 힘을 실어 더꽝 하고 설득력 있게, 끝내줘야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게 conclusion입니다. 자, at this time, Ming was also raising her daughter. 자, 애를 키운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나가죠. Ran for the new position but lost the primary election to D라는 사람, the first Japanese American in Congress. 데니라는 이름을 봤더니, 자, 일본 이름은 맞지만, 데니 남자네. 그쵸?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새로운, 없어졌으니까 좌석이, 새로운 어떤 의석을 위해서 싸웠고, 근데 졌대요. 자, 이거는 예비 그 선거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제 Japanese American 남자의 의회에 발을 들였던 사람한테 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컨클루전이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파스지에서의 내용이니까 여기만 봐야 하는 거예요. 앞에 그 인트로덕션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네. 여기가 패세지라면 이 나무가 이 나무 위에서 얘기한 거와 연관성 있는 컨클루전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걸볼 때는, 자, 이 밍크의 Challenging Road to the Politic Office Begin이 1956년 시작이 됐다.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순탄치 않았다는 걸볼 수가 있었네. 그쵸? 자, 이렇게 순탄치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여자가 어떤 성공을 거둔 거에 사례를 좀 약간 교훈적으로 쓴게 SAT 지문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순탄치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졌어. 좌석을 땄는데도 그 좌석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새로운 표지전을 위해서 선거에 나갔는데 졌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뭐 성공적인 그런 일렉션을 뭐 했다라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됐겠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됐고, 만약에 까름직하면 D를 또 읽어봐야 돼요. Hawaii is the only state made up entirely of island and is tropical climate. 왜 날씨가 왜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게 너무 오답의 냄새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답 처리.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8번 문제 인설션 문장의 삽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문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자, 제가 좀 빈칸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한 17개, 많으면 18개, 또 적으면 한 15개, 14개 정도의 그 grammatical 어떤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공부하면 거기서 다뤄지는 문제들이 다 SAT 43문제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데,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역시 어휘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속도가 안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읽었던 내용이 blurry한 상태에서 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내가 읽은 게 뭐야 이러고 이제 찍게 되는 그런 결과 만들어지는데, 자, 그 14개나 17개 든그 카테고리 중에 뭐가 있냐면, The shorter, the better가 있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거하고, redundancy.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를 피하라는 게 있어요. 또 wordy가 또 있어요. wordy. 너무 말이 장황해. 이런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야심차게, she, again, 다시 한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있는데, once more 또 쓸까? 이게 바로 redundancy예요.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어디에 이제 돌아갔냐? Second time. 자, 이게 어게인인데 second time 또쓸 필요가 없었고, grassroots advocacy. 자, 이게 이제 민중 그런 시민의 어떤 목소리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갔다 이거거든요. 자, redirect. 자, turn인데 이걸 또 써? 자, 깔끔한 게 좋죠. The shorter is better. Redundancy.
오리라는 거 답변. 자,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자, 인설시 문제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요. 어디서 힌트를 얻는다? 그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Her campaign was staffed with volunteers and funded by small individual donation. 자, 이 여자의 캠페인이 언급이 됐다라는 거는 앞에서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줬어야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단어를 썼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캠페인 얘기를 했든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요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1번, 이것도 표시를 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after, before 섞어 놓는 게 있고, 이거는 지금 다 일제히 after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after, before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A, B, C, D를 자리를 이제 이렇게 찍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혼동되지 않지만 그냥 찍어 볼게요. 1번 뒤에가 여기가 A, 2번 뒤에 자리니까 여기가 B고요. 자, 3번 뒤니까 여기가 C입니다. 4번 뒤가 여기가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캠페인 관련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캠페인. 자,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는 캠페인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쵸? 자, 쭉쭉 가면은 her ability to rally. 자, 여기 rally가 people to her cause. 이게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들이는 캠페인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She overcame great odds to win the election. 자, 그 정답. her campaign은 volunteer와 사람들이 많이 또 small individual donation의 어떤 그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bility to rally people, her campaign이 여기서 들어가야 됐던 자리.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게 좋은지 또 보시면은 that in 2002 뭐 2002년에 사망을 하신 것 같고 her career에서 The championed by Mink were women's right, authoring, registration, barring gender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expanding the opportunity for women. 자, 여자의 직업의 확장과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인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이 어떤 그 공헌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authoring. 자, authoring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물이 하는 거예요. 이 barry gender bear description에 대한 이 registration을 authoring을 한다라는 건이 여자가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dangling modifier 즉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authoring을 한다라는 주체가 여자니 앞에도 여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mink campaign Woman's Rights. 자, 바로 D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어요. 이걸 이제 Modifier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Dangling Modifier의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은 주어가 빠졌다라고 봐서 이 주어가 somebody, 사람이다 보니 앞에도 사람이 주어야 된다. 그래서 D가 정답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13번. 자, Insertion 문제인데요. An alternative model of slow fashion emphasizes environmental accountability over speed. 자, speed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But 그러나 that model entail 어떤 게 수반이 된대요. High financial costs from apparel makers and customers. Customer가 의류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많은 그런 재정적인 비용이 뒤따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slow fashion에 대한이 환경적인 문제를 책임감 이런 거를 이제 소명하는 거를 강조하는데 그게 스피드가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스피드의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슬로우 패션의 얼터너티브 모델이니까 당연히 앞에 슬로우 패션이 언급이 됐어야 됐고 한번 볼게요. 자, 슬로우 패션 for decades the fashion industry has relied on fast fashion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 A production model in watching new clothing it made a quickly 빨리 만들어지니까 fast fashion이라고 하겠죠. Ship continuously across the globe. 자, 빨리 만들어서 빨리 보내고. The clothes are cheap 싸고 but 그러나 they carry steep environmental costs. 자, fast fashion requires the use of harmful chemicals. 빨리 만들어니까 막 그쵸? 약간 좀 케미컬도 안 좋은 환경에 저해하는 그런 게 사용이 될수 있을 거고. Fast fashion requires the use of harmful chemicals to produce large quantity of mostly synthetic textile. 합성 섬유 같은 거. 자, 더욱이 those textiles are prone to 어떤 경향이 있대요. Stretching하고 tearing.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Clothes that end up as a non-biodegradable. 자, 이게 이제 빨리 이제
그 쓰레기로 소각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Almost as quickly as they are created. 자, 그것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좀 오래, 이게 땅에 묻히든 벌리든, 그냥 소각 처리되고 나서 없어지기까지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합성섬유다 보니까 for slow fashion, for slow fashion을 위해서 to succeed. 자, 이게 계속 이제 성공하기 위한 slow fashion을 위해서는 the succession needs to change.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 얘기 나와야 되겠네요. quickly. 자, 이게 만들어진 속도만큼이나 그렇게 non-biodegradable waste. 자,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속도 얘기를 한 자리가 좋아서 4번 뒤에가 정답이 됩니다. D가 정답이 됐고요. 자, 14번 가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한면에, 뭐 이런 얘기할 때, on one hand, 한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한면을 얘기하고 뒤집어서 반면에. 그래서 하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양면성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냥 얘기를 하다가,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꼭 반대 성향이 아닌 다른 면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자, 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법 문제니까. On one hand, 한 면으로 볼 때는 the company manufacture processes yield. 자, 여기서 yield가 동사이기 때문에 일단 복수 동사가 됨으로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지금 소유격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어가 less fabric than the chemically intensive method used in fast fashion에 사용이 되는 그러한 화학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성분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내는 fabric보다 더 적은 fabric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이게 생산을 해서 산출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company 회사의 회사가 소유하는 manufacturing processes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 충족하는 게 바로 D가 정답이죠. 자, 충족한다는 말은 D가 복수 동사가 있으니까 복수 주어. 자, 그다음에 회사가 한 회사. 더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one company 한 회사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그 회사 앞에서 언급된 그 회사의 제조 절차 과정들에 해당이 되는 D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15번. Which choice most effectively combine? 자, 문장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읽다가 영어 공부 학생 학생들은 조금 더 내추럴하게 나한테 좀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게좀 좋고요. 자, 보도록 합니다. In fast fashion인데, and their associated costs, they are higher. 자, 여기서 are 여기서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than the with mass production of synthetic 합성섬유의 많은 그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높다라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fast fashion 지금 어떻게 묶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호를 넣네요. 자, 기호를 넣었다라는 거는 fast fashion they have associated cost. 자, those associated those는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이 cost는 앞에 언급이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됐었어야 돼. 근데 돈 얘기는 여기 안 하고 있죠. 그죠? 앞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우지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여기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껴놓고. 자, 그다음에 cost associated 이것도 이제 너무 워디하죠.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고. 자, they have associated cost. 자, 이것도 너무 워디한데 일단 fast fashion이 and 그리고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앞에 언급을 했으니까 관련된 비용이 이제 더로 묶어진 거예요. 이거는 도우지가 여러 개 언급이 됐었어야 됐으니까 제가 지운 거고,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즉 패스 패션과 관련된 비용을 얘기를 하니까 특정의 관계로서 덜을 쓴 것뿐입니다. 자, 이것이 are much higher than with the mass production synthetic을 생산하기 위한 것보다 훨씬 높다. 자, 그냥 단순히 등이 접어서 and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오답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좀 끌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세미콜론은 뭐 so나 as나 because나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을 때 이걸 쓰는데, 굳이 이 데이를 그럼 뭘로 받아? 그쵸? 뭐 받을 게 없어. processes로 받아? 데이를? 자, 이게 너무 불분명하죠? 그쵸? 그래서 associated cost, 그 cost가 뭐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데이가 vague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 처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문제 남았네. 자, 언제나 마지막에 보일 때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21번은
대명사 문제인데요. 정답은 apparent maker였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무리 apparent maker 같다 할지라도 좀 accuracy, 그러니까 정확성, 그다음에 또 concise, 명료함을 주기 위해서는 언급을 해주고 갈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게 오해 여지를 불러일으킬 때가 좀 그렇습니다. 자, 대신에 뭐 the resulting textile are substantially sources and non-polluting and can be very robust circular system. 자, help reduce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slow fashion while building the loyalty among environmentally conscious customers.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의가 언급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가 textile도 아닐 거고 주체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Help reduce the cost를 할수 있는 동작의 주체가 바로 옷을 만드는 업체겠지. 커스텀도 아니고 이트는 그것이면 하나고 그래서 답이 불특정의 달을 나타내는 apparel makers를 받는 D밖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베이그에서 안 돼요. 이건 대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복수명사가. 자,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인데요. 여러분 시제는 푸는 요령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조금 맥을 같이 해야 돼. 갑자기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막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잔잔스럽게 이렇게 같은 시선상에서 얘기하는 게좀 안전하긴 합니다. In turn, as prices fall. 자, 이게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긴 떨어지면서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커스텀들은 environmentally friendly purchasing decision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while enjoying access to long lasting clothing. 자, eco textile이 컨설턴트 이 사람이 note that 이것도 현재예요. that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 fast fashion will likely always hold the advantage in terms of the price tag. 자, that shoppers see. 쇼핑객들이 볼수 있는 price tag에 관련된 그러한 어드밴스 장점들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경향이 높다. fast fashion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 과거의 시점에서 떨어진 가격이 얘기가 아니라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커스터머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럼 특정 사실에 대한 바탕을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베이스런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자, 이거 더욱더 안 되죠? 자,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안 되지? 자, 그래서 답은 will.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일어나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얘기가 되어지면서 뒤에도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경향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었어. 네. 다시, 가다듬고 갈게요. 자, 25번. 어려웠네. 지금 제가 고른 문제는 솔직히 이제 막 상상상상이 아니라 중상. 중도 있고 상도 있고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1400이 안 나온 학생. 1450이 좀안 나온 학생들이 아마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문제가 아니라 29번 문제. 자, 인설션이 좀, 많이 나왔던 8월 27일 시험 문제인데요. 자, 또 볼게요. This introduction. 자, 이런 것들이 단서예요. This.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those, that. 자, 이런 것들이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이 introduction은 자, 그럼 앞에 이게 언급이 된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유형도 있어요. However, 뭐, therefore, 또 according 이런 접속부사들이 앞에 내용에 맞게끔 뒤에 내용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단어 가지고 또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set the stage for the rich interplay between different musical influences that follow라고 얘기를 했어요. 29번을 풀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ntence 2. 여기. After니까 3, 여기가 After니까 여기가 A네, 그쵸? 여기가 A, 3 다음이니까 B, 자, 4 다음이니까 여기가 C, 자, 5 다음이니까 여기가 D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뭔가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은 인트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입 부분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음악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음악 얘기를 쭉 하고 있었던 내용을 보자 하면은, 라이야이. 자, 이게 Algerian 그런 아라빅 언어 같은데, 자, Begin with the short improvisation. 자, 이게 이제 짧은 그런 도입부를 나타내요. 즉흥 연주. 자, 이게 played on a banjo로 연주가 된답니다. 자, 무엇으로 하기보다는 rather than, 자, 이 악기 모르니까 지금 쉼표에서 동격화 시켜줬죠. A strange, 이게 현악기, instrument traditionally used for the, 자, TQism이라고 해서 그 앞에 부분의 도입 부분을 보통 알제리안 뮤징이 현악기로 쭉 깔아서 써요. 근데 그거의 전통이기보다는 벤조는 현악기이긴 한데 튕기는 그런 기타 같은 악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도입 부분을 시작한 이 음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음악이 다른 전통적인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인터내셔널 요소들을 각각 이제 이렇게 접목시켰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소개가 아니라 그 도입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도입 부분은 굉장히 리치한 인터플레이를 만들었대요. 자, 그것이 between different musical influences that follow. 그 다음에 이어질 거에 음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음악 요소들 사이에서 인터플레이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Improvisation with Star. 자, 이 부분이 있었어요. Begin with. 자, 이게 이 This Introduction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정답이 이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닌 2번에 주니까 A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어요. 어렵죠, 그렇죠? 자, 32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32번은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부분이 앞에 있었어요. 그 32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provide a vast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paragraph to the information to follow. 자, 아까 얘기했던 트랜지션 문제, 내용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 Despite its popularity. 자, 이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fluid genre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두 개의 문장을 붙이세요가 3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그 노래 제목이잖아요. 얘가 lyric to 그 이게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없어야 된다라는 게 답이었고, 자, they resonate with the Algerian experience following conflict.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사예요. How many travels before you? 자, have sought the path with similar measure? How many cities and deserts have I roamed? The song asks, echoing the timeless motif of Wandering and nostalgic longing, the song popularly demonstrate the ability to reference traditional Arabic folklore while remaining relevant to modern day Algerian. 자, 그래서 이제 전통과 어떤 modern 같은 그두 개의 영역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노래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YA라는 것이 이제 가사도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로이드 장르다? 자, 이거는 양보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as 이 노래가 보여주듯이 이게 굉장히 플로이드 장르다. 왜? modern과 traditional 거를 다 아우르는 거. 자, 이게 정답이 됐네요. 그렇죠? 자, 뭐뭐에도 상관없이 often blunt. 자, 이게 blunt lyric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이랬다. 자, 이것도 틀렸고 due to international appeal. 자, international로 어필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유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자, 35번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마지막이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punctuation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름이 나오면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면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자, 엘리자베스 2nd 여기다 퀸, 콤마 찍고 of the United Kingdo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Everybody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무슨 기호예요? 부연 설명의 기호가 됩니다. 자, 근데 직함을 바꿔. 이런 식으로 뭐퀸 얘기를 하면 이 United Kingdom의 퀸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쉼표를 잃진 않겠지. 왜? 퀸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 중에 누구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이 쉼표는 항상 부연 설명 부사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틴 K 그리고
comma하고 my list. 그러면 괜찮지만, 지금 biologist가 먼저 나왔다고요. 그럼 쉼표를 여기서 찍으면 안 돼요. 왜? biologist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게 마우스는 가상 명사인데 마우스인 이 사람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묶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쉼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뒤에 쉼표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 당연히 없죠. 자, 그러므로 A가 정답이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그대로 답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T 여러분 10월 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에 좀 점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 사이트 들어가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어떤 지칭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에 대한 문제 자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문제 정답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 문제 기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10월 달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거에 대한 문의 역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트 아시죠? 그래서 SAT 좀 점수 급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 feel free to ask me, okay? 자, I wish you good luck.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